오늘은 11월 4일이다. 11월 4일 금요일이야. 고고후신의 아침이다. 오늘은 이제 재경이랑 같이 수화였나? 수화지. 수화로 가고 있어. 와, 앞에 역시 고후의 산. 예, 고후의 산. 중앙알프스인가 이거? 중앙알프스. 눈은 아직 없지만은 고후는 이제 좌우로 둘러보면 산밖에 없어서 너무 좋은 곳임. 예, 이제 수화 쪽으로. 수화에 나가노지, 나가노로 가는 길이야, 나가노로. 지금은 이제 스와호에 도착해서 스와호에서 그 너의 이름은? 에서 비슷한 배경이 보이는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어. 전망대로. 오늘 구름이 좀 끼긴 했는데 그래도 낮은 구름은 아니라 전망대 가면 잘 보일 것 같다. 전망대 올라가는 데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산길을 오르고 있다. 수화호가 한눈에 다 보여. 여기가 타테이시 공원이라는 전망대야. 여기 밑에 있는 건 나가노의 수화시, 그리고 밑에 있는 호수는 나가노의 수화호. 이 호수는 혜성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호수다. 너의 이름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예. 아, 오늘 날씨가 좋다. 여기도 주차장 공짜에 입장료 없고 공짜 뷰. 여긴 야경으로 봐도 예쁘겠다. 해 노을질 때 카타와레도 기 단풍이 예쁘게 들어있어. 저 위에 전망대가 하나 있어서 저기 올라가고 있어. 해시계였구나, 컨셉이. 훨씬 잘 보이네, 여기가. 올라갈 가치가 있다. 저 높은 산이 기타다케인가? 살짝 보이는 게. 원래 여기서 보면은 저 뒤에 산들의 눈이 보여야 되는데 아쉽게 안 보이는구만. 가을이라 그렇다. 괜찮아, 아무도 안 보니까 너도 나와도 돼. 작년보다 더 뚱뚱해진 재경이었다. 같이 홋카이도 갈 때도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어. 맞아. 그때 아마 한 20대도 초반. 맞아. 아, 수아호다. 예. 빠이빠이 수아호. 아니, 수아호가 아니라 이시 타테이시 전망대. 저 밑에 오카리나 연주하시는 두 분이 배경음을 만들어주고 있어. 왜 너의 이름은 따라라라라라라 안 해주냐고.
바이바이. 여기는 이제 수아호 옆에 있는 성이 있어서 한번 와봤어. 성이 있는데 안 가볼 순 없지. 타카시마 성이라는 곳인데 되게 작네. 천수각도 그냥 나무로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놓고 성벽도 바로 앞에 있고 입구도 있고. 그래 보면 아니 역시 성 안에는 다 공원으로 돼 있어서 좋구만. 타카시마 성. 바다가네. 성 천수각 내부 입장료는 310엔. 그치 300엔. 원래 이런 아담한 성은 300엔이 최고지. 뒤에서 뭔 소리가 나? 우웅이웅이 하고. 단풍 예쁘게 들었다니. 어딜 가나 십덕은 있다. 얘가 수화 히메르. 성 안에는 다 박물관이지 뭐. 내가 몇백 개의 성을 둘러, 몇백 개는 아니고 몇십 개의 성을 다 가봤는데 아니 그냥 박물관이야. 이런 데는 천수각만 올라가면 돼. 성 안에 내부는 그냥 다 콘크리트 발라놔서 그냥 공원에 있는 건축물인 느낌이야. 그래도 꽤 올라오. 수아호가 한눈에 보이는구만. 이런 성에 올라오면 항상 하는 생각이, 그래도 당대 한 500년 전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성 아랫사람들을 내려봤을 거 아니야. 호수가 보이게. 이게 타카시마 성이고 성 아랫마을. 강들이 많았나봐. 이쪽 뷰가 더 낫네. 공원 뷰라. 가을에는 해가 안 떠서 그렇지만. 저기가 이제 거기고 아까 봤던 전망대고. 너의 이름은 전망대. 타카시마 성에서 수아호 시내도 정복. 수아호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지. 점심 먹으러. 타카시마 성 바이바이. 점심 어느 쪽이야? 차 타고 가? 여기는 이제 점심의 소바집. 여기 나가노가 소바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소바집을 왔는데 이 튀김이 타베보다 그러니까 뷔페식이야. 무제한 갖다 먹을 수 있어. 종류도 많아. 오 추가 요금도 없어 심지어. 오 아직 소바는 소맨이 왔어. 나가면이 아니라 나가노 소맨. 소바 튀김 리필해서.